그리고 올리브 오일 자체가 이태리에서도 그렇고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이제 가짜 올리브 오일 파동이 꽤 자주 많이 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구나.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기준을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죠. 현지에서도 힘든데. 그것도 뭐 바로 잡아내는 것도 아니고 몇년 지나서 잡아내는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수입하신 노블라사델 수로는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곳이더라. 예,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곳이고. 안녕하세요, 덴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 대표입니다. 유럽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오셨어요. 훌륭하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얼마 동안 갔다 오셨죠? 아, 15일 나가서 2월 2일에 도착했으니까. 반달 넘게 예. 돈 얼마나 드셨어요? 아, 몰라. 카드값이. 아, 근데 표정은 피곤하시던데 사진에서? 와, 정말 피곤해. 네, 사진에서 보니까 입술 다 부르트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좀 저희가 한동안은 좀 유럽 갔다 오신 썰을 좀풀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분도 그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찍어 오신 영상이 좀 말도 안 되게 많아가지고 오늘은 약간 그 스페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어디를 다녀오셨죠, 스페인에서는? 아, 우베다라고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 하엔에 있는 도시예요. 영상에서 되게 설명하려고 막 이러는데 제가 보면서 약간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쓰라고 씨 바람 불고 다 이러는데 거기서 막 혼자 열심히 설명하고 네, 있는 바람 거야. 너무 세게 부는 거야. 어떻게 현실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거래처를 만나면 철학이 이렇다 얘기하는데 사실 철학이랑 걔네들이 행동한 거 보면 안 맞거든. 아, 그냥 이제 그걸 마케팅용으로 철학을 만든 경우 많죠? 그렇지. 좀 어느 대부분 정도 되는 그렇죠. 대부분 다 뻥이야.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걸 정말 느꼈어요. 자기들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아이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살충제도 안 쓰고 제초제도 안 쓰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번에 가족이랑 같이 방문을 했는데 그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우리 아이를 위한 놀잇감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직원들이 다 붙어가지고 놀아줘. 우리 애 스페인어 할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뭐라 얘기하면은 자기 이름 내면서 탁 내사 요것만 할줄 아는데. 근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게 그래서 자기들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던 게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거를 제가 진짜 몸으로 직접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농장을 가는데 길 하나를 두고 한쪽은 노블레사 델 수로의 농장이고 한쪽은 이제 다른 업체의 농장이에요. 근데 보면은 올리브 나무 밑에 풀 잡초 풀들이 노블레사 델 수로 농장에는 가득해요. 근데 반대쪽 그쪽에는 올리브 나무 아래만 풀이 없어. 제초제를 써서. 그러니까 제초제를 써야 올리브가 더 많이 열리고 이러니까 제초제를 써서 잡초를 다 솎아내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이 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토양이 오염되지 않으니까 좋은 거고 제초제를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1년만 쓰고 말거 아니잖아요. 2년, 3년 계속 쓰다 보면은 토양이 오염돼서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 자기네 올리브 농장에는 풀들이 가득 있다 보니 작년에 여름에 스페인이 굉장히 폭염이어가지고 물도 줄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가서 보니까 강이 엄청 줄어 있어요. 자기네들은 그래도 이 풀들이 수분을 물을 머금고 잡고 있구나. 있어서 생산량이 많이 안 줄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고 물도 좀 적게 썼고 다른 데에 비해서. 근데 또 궁금하잖아, 사람이. 다른 데는 안 그럴까? 그래서 스페인은 사실 토의 거의 한 4분의 1더될 수도 있었겠다. 그냥 올리브 나무들이 쫙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 다른 뭐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봐도 다 올리브 나무 주변엔 풀들이 없어. 제가 3, 4년 전에 가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봤는데도 없어. 이거를 얘들이 정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곳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런 노블레스 델 수루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 사람. 가장 많이 사준 사람이겠지. 저는 좀 궁금하긴 했던 게 요즘에 이상하게 올리브오일을 많이 수입들 하는 것 같더라고, 예전보다. 되게 다양한 올리브오일들이 엄청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뭐 이탈리아 거도 들어오고, 스페인 거도 뭐 들어오고. 그리스 거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많은데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시장은 그렇게 커지진 않았어. 아, 그래. 수입만 많아지고 그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아, 요리할 때 올리브오일 쓰면 안 된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잖아요. 그쵸? 그게 크고 두 번째는 올리브오일의 단가가 세요. 세죠? 예, 네, 그니까 그냥 딱 봐서 올리브오일이 뭐, 예를 들어서 500ml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만 원대 초중반이다? 야, 이거는 나올, 현지에서도 그 가격이 나올 수 없는데, 유리병에 딱 들어가지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제품들도 많고. 그게 이제 엑스트라 버전은 아닌 건 거잖아요. 아닐 가능성이 높죠. 백화점에 납품하는 벤더 사람 미팅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태리 그 올리브 회사 사장님이 와서 한국 마켓에서 보는데, 그걸 본 거지. 만원대 초반에 500ml짜리 올리브 오일을 깜짝 놀랐대. 우리가 이태리에서 제일 큰데, 우리도 이 가격 못 맞춘다고. 자기들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래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우리 베이커리나 식당에서 쓰는 올리브오일도 보면은 뭐 브랜드명은 말하지 않겠는데 유난히 싼 제품들이 있어요. 그 캔으로 된 거. 그거 구글에 검색해도 안 나와. 구글에 검색하면 한국어랑 중국어만 나와. Made in Spain이라고 하는데 스페인에 물어봤어. 이거 아니? 모른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이게 또 안 좋은 제품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시장이 좀 혼탁해져 있구나. 많이 혼탁해져 있어요. 아마 가짜 올리브오일도 꽤 많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뭐 포마스나 뭐 그런 것들로 하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속여서 그냥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아,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 우리나라에 올리브오일이 소비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뭐 이거를 지금 검사를 안 하잖아요. 뭐 사실 아니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아니니까. 현지에서 준 서류 갖고 판단을 하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좋은 올리브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팔리는 거는 저렴이 아. 네. 그리고 올리브오일 자체가 이태리에서도 그렇고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이제 가짜 올리브오일 파동이 꽤 자주 많이 있었거든요. 아, 실제로 그렇구나. 실제로 현지에서도 지금 이태리 마피아의 가장 큰 수입원은 올리브오일. 왜냐면 올리브오일은 올리브오일 조금 엑스트라 버진 조금 넣고 콩기름을 섞어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 잘 모르잖아 또 소비자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워낙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수출해버리면 끝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기준을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죠. 현지에서도 힘든데 그것도 뭐 바로 잡아내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지나서 잡아내는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수입하신 노블라사들의 수로는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곳이더라. 예,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감명 깊었던 거는 영상으로 이제 거기서 본 건데 올리브를 수확하다 보면은 올리브 잎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이제 오일로 만들고 난 찌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땅에 다 뿌리더라고요. 비료 대신 자기들은 이걸 쓴다고. 그럼 그게 썩으면서 다시 자연 비료가 되고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가 되는 생산성이 높을 수는 없겠다. 그럼요. 왜냐면 사실 비료를 쓰고 좀 풀이 없고 해야지 이게 열매를 많이 맺을 텐데. 그렇죠. 센테나리움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유기농이 아닌 이유가 거기에는 이제 비료를 쓰긴 쓰거든요. 많이 쓰진 않지만 그런 올리브 찌꺼기나 가지 같은 걸로 하기 때문에 비료 사용량이 또 줄어드는 거죠. 올리브 산업 자체가 좀 노동 집약 집약적인 아니 하나하나 따야 되니까 긴 작대기 이렇게 탁탁탁 쳐서 떨어뜨리거든요. 기계도 있어. 기계도 있어. 기계를 쓰는 데도 있어요. 기계가 이렇게 집게로 나무를 잡고 흔들어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나무에 손상이 가니까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근데 이거 어차피 이거는 또 이렇게 주워야 되잖아. 어차피 주워야 돼. 그러니까 그게 딱 올리브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로봇가 그거 알만 딱 집지 않는 이상 근데 그것도 집었을 때 올리브가 상하면 또 안 될 거 아니야? 그거 다 촥 그거는 이제 최상등급은 그걸 못 쓰지. 사람이 진짜 하나하나 노동집약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상하지 않게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마진율이 좋은 그런 산업은 아니죠. 가격이 좀 비싼 이유가 있네요, 있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렴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브가 완전 다 익은 것들로 해서 기름 많이 나오는 걸로 해서 쫙 해서 팔아야 이게 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산한 거는 아니다. 노블라스 될수록.